저는 2023 현대차 시리즈의 100년 여행기 전시를 하고 있는 예술가 정연두라고 합니다. 네, 저는 이번에 협업을 하게 된 음악을 담당한 화음 챔버 오케스트라의 대표 예술감독 박상현입니다. 이 전시는 100년 여행기라는 제목을 가진 전시고요. 이 공간은 제가 디아스포라를 생각하면서 설탕으로 만든 날의 벽이라는 작품에 있는 공간이고요. 이 공간 전체는 구성이 이스라엘에 있는 통곡의 벽이라는 그런 벽의 공간을 형상화하면서 작품을 만들었습니다. 그 짧은 곡들이 네 개가 연결되면서 커다란 하나의 곡으로 완성되는 느낌을 받았고요. 오늘 공연에서는 고음 악기가 없었습니다. 그래서 그 시작도 비올라라는 악기로 시작을 했고요. 그 끝도 베이스라는 악기로 끝을 냈습니다. 만약에 이 곡들을 다른 공간에서 예를 들어서 뭐 연주회장에서 했다고 치면은 아마 이런 감흥을 갖지 못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. 평소에 시각 예술에 관심 있는 분들이 음악이 있네, 새로운 접근하시는 분이 있고, 또 거꾸로 평소에 음악에 관심 있는 분인데 영상과 함께 보시는 분도 있는데, 그 분들의 입장이 사실은 상당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. 바라보는 시선이 이렇게 모여진다면은 저는 제가 하는 이 화음 프로젝트, 이런 협업이 어떤 상당히 큰 성과가 있지 않나 이렇게 기대를 해봅니다.
Thank you.
Thank you.